네,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2부에서 코너는 시청자와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인데요. 2부에서는 싱크풀의 비숍 윤용식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비숍님께서 그간 들고 계셨던 포트폴리오 내 종목들부터 확인을 해봅니다. 화면 보시죠. 비숍님께서는 세 가지 종목을 들고 계시죠. 셀트리온 30%, 만도 역시 30% 비중 있으십니다. 삼성공조에 가장 비중이 많으세요. 40% 들고 계신데요. 종목별로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만도부터 볼까요? 매수하신 가격이 12,850원이었습니다. 현재 12만 8,500원이겠네요. 만도 현재 13만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손절가는 12만 5,000원 제시를 하셨습니다. 다음 종목 보죠. 셀트리온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9,700원, 목표가 22,000원 주셨고요. 손절가는 19,000원을 제시를 하셨었는데요. 수익은 2% 정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공조입니다. 삼성공조를 7,230원에 사셨고 손절가를 7,000원 제시를 하셨는데요. 손절가 이탈이 됐네요.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손절가 이하에서는 손절 처리하겠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비숍님, 네. 손절가를 굉장히 짧게 잡으셨어요. 일단 네. 장에서 밀려났거든요. 네.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 종목별로 짚어주실 부분 있으시면 짚어주시고요. 새롭게 매수하실 종목도 있으시다고요. 예, 예. 예. 삼성공조를 한번 짚어드리는 게 예의가 아니겠나 싶어서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뭐 기본 가치는 뭐 보유한 현금이 시가 총액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 상태고 그건 맞습니다. 또 하는 업황도 자동차 부품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근데 지금 장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W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의도하에 종목별로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에 이제 한해서 말입니다만 이미 오르고 달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오르지 않고 바닥에서 이탈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반 경직성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저점이 약하기 때문에 저도 일부러 손절각을 아주 바투 짧게 설정을 하고선 올라가면 좋고 아니면 끊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현재 이제 7,000원 전후 가격에서 뭐 끊으셔도 되고요. 그대로 보유하시면서 추가로 좀 더 사시고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는 종목이 삼성공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종목으로는 삼화전기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삼화전기 역시 40% 비중 다 들어갔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이제 차트를 보시면 삼화전기는 혼자만 보실 건 아니고요. 삼화콘덴서하고 함께 이렇게 이제 묶어서 보시면 되는데 많이 빠져 있습니다. 아직도요. 많이 빠져 있는데 삼화콘덴서를 잘 보시면은 바닥에서 이탈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완전히 죽어 있기는 합니다만 부분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순환 턴이 돌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5,170원인데요. 이것도 역시 손절 가격은 5,000원으로 바투 잡고요. 바닥권을 깔고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잡겠습니다. 회사 내용은 역시 굉장히 좋은 회사하고 굉장히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이 없으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장세는 이런 부분을 하든지 아니면 또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미 올라가서 뭐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단기 매매를 하든지 이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올라가 하는 걸 추격 매수해서 단타 매매는 못하겠고요.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기 때문에 동사를 40% 비중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5,000원이고요. 목표 가격은 6,000원 이렇게 설정하는데 역시 손절 가격은 철저히 지키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비숍님.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요. 이제 앞으로 포트폴리오 종목들의 변화가 좀 있을 거다. 계획을 바꿔야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지금과 같은 장에서 맞을 것 같은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사실상 운영하면서 개인적인 운영하고요. 여기 방송 출연해서 하는 거고 좀 차이가 있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처음에 폼 자체가 중기 투자자용 어떤 그런 걸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듣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는 이제 자유롭게 해도 된다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내가 맡은 게 그거라면 그렇게 해보자. 직장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시장 여건 자체가 정말로 중기 투자자라는 부분들은 어울리지 않게
삼성공조도 보시면 10%나 수익이 났었다가요. 다시 빠지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가다 보면 뭐 계속 수익이라는 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저야 뭐 전문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떨어지면 잠깐 뭐 한 5, 6% 수익을 내서 커버를 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요. 이제는 좀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패턴으로 시장 흐름에 따라서 단기 매매, 그러니까 이제 뭐 출연하는 날짜 이외에도 역시 매도하겠습니다라든가 매수하겠습니다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방법이 아니냐 해서 좀 더 역동적인 포트로 운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비숑님께서는 그간 들고 계셨던 삼성 공조를 잘라내시고 오늘 새롭게 종목을 편입을 하십니다. 삼화전기인데요. 역시 비중 40% 들어가시겠다는 말씀 주셨고요. 현재 5,17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 매수 괜찮겠다.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짧게 5,000원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순서죠.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네,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스타 Q&A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에는 샵 5588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도 종목 상담 순서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첫 종목은 웅진코웨이입니다. 41,20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요. 하나의 하나사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왜 매수만 하면 떨어질까요? 손절가와 목표가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중국의 화장품 시장 진출이 성공적이다라는 판단이 있더라고요. 네, 네. 시장이 이제 앞뒤가 다 막혔습니다. 뭐 더블 딥 우는 얘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요. 물론 아직은 뭐 더블 딥으로 빠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앞뒤가 다 막히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해져서요.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의 뭐 개인소득 그런 지표가 나왔는데 0.3% 증가를 예상했더니 0.2%밖에 증가 안 했다고 한다더라 해가지고 빠지는 걸 보셨는데요.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양상입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엔고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외 변수에 신경을 많이 쓰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등을 기댈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중국 내수시장 확대라고 본다면 종목별로 건들 수 있는 종목은 웅진코웨이가 어떻게 보면 꼽힐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좀 전에 우리 저 최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중국 화장품 시장 이거 뭐 인구수만 계산해도요 조금씩만 발른다 해도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데 배팅 자체가 들어가면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그것은 조금 좀 이렇게 판단해 보면 어떨까요? 사태를 보시면 웅진코웨이 회사는 뭐 되게 좋습니다. 실적도 상당히 좋고요. 이미 알고 계신 대로 여러 가지 부분이 번져 나가고 있고 중국 쪽 시장이 이제 모멘텀이 되고 있는데 위로 떠서요. 위 아래 보이는 이제 검은 선이 지금 121 이평선인데 이 부분으로부터 이격을 발생시키고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자체가 뭐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누구라도 다시 이 위치로 내려와서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서서히 뜨는 것이 맞겠죠. 그런 부분에 이제 휘말려 들어서 갑자기 주가가 빠지게 된 케이스가 되는데요. 현재는 회사의 내재 가치를 볼 때 뭐 41,200원 매수하시고 지금 41,150원. 그러니까 4만 원이 깨질 수도 있죠. 당연히 지금 지지에 되고 있는 기반이 이 아래 121선이니까 한 38,000원 정도까지 빠질 수 있는데요. 그다지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시장을 어떤 그 뚫고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열거를 해본다면 중국 시장에 덧댄 이런 종목이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 비중이신데 혹시 38,000원까지 내려봐 준다면 회사를 믿으시고 10% 배팅 더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대응을 하셔서 밀고 나가신다면 목표가액은 뭐 꾸준한 상승을 봐서 한 5만원까지 잡으셔도 충분하지 않겠나. 걱정은 기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웅진코웨이 38,000원 선까지 주가가 밀렸을 때 추가 매수한 10% 정도 더 하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죠. 이번에는 KD 미디어 들어와 있습니다. 4766님께서 보내셨는데요. 9,200원에 35%를 갖고 계십니다. 하한가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비숍님, 네. 주가 차트를 봤더니요. 굉장히 급등락이 심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예. 이런 종목이 많고요. 일종의 꼭 그런 건 아닌데 시나리오를 써보면
그러니까 세력이란 부분도 한 종목에 계속 머물러 있겠죠. 아무래도 대주주하고 연분이 있어야 세력을 하니까요. 그리고 있다가 물량이라는 게 시세를 못 내고 머물고 있다가 시장이 밀려내리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보초 쓰게 되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시장이 안 좋거나 또 다른 패턴으로 대형 좋은 종목의 저가가 앞에 보인다거나 할 적에는 보유하던 물량을 끌어올려서 털고 빠지는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근 장세에서 묻지마 급등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거니와 그런 부분 조심하자 조심하자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가다가 털고 나가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에 걸리게 되면 이거 몇 년 동안 꼼짝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 되셨는데요. 자, 일단은 9,200원에 사시고요. 5,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이미 하락 흐름을 막 탔기 때문에 하락 사유는요. 일단 상승 사유가 없습니다. 주가 급등 사유가 없이 올라갔고요. 하락 사유도 별다른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지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낮아지면 낮은 밸류에이션을 믿기로 이전에 올라갔던 부분을 추억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되돌림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되돌림을 노려서요 손절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면 되는데 이건 개파락을 해놨기 때문에 되돌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반등과 같이 맞물린다면 7,000원까지는 되돌림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물을 타거나 하시지 말고요. 비중이 높으시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꼭 참으셨다가 한 7,000원 부근까지 반등을 하게 되면 좀 아프십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적어도 지금 35% 비중이신데 25%는 파셔야지 그 다음엔 저 투자할 돈이 또 도니까요. 그렇게가 최선의 대응이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KD 미디어 봤고요. 이번에 LS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주식 블랙홀님께서 문자 참여를 하셨는데요. 11만 원에 30% 갖고 계시고요. 목표가를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목표가는 위에와 15만 원 잡아드리면 좋겠는데요. 예.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LX는 추세 상승을 하는데요. 보통 추세 상승이라는 게 주봉이나 일봉상 전고점이나 저항선까지가 무난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는 한번 변곡이 있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 LX 차트 보실까요? 동사는 뭐 LS산전, LS전선 등의 지주사가 되겠습니다. 주봉을 잠깐 보시면요. 이 부분 자체가 계속해서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일봉으로도 확인이 되십니다. 이전 고점이 여기거든요. 거기가 바로 11만 5천 원 전후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여건에서 그냥 뚫을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볼 때 시장이 도와준다면 뚫을 수 있겠다. 그러나 돕지 못한다면 조정을 충분히 받고 갈 수 있겠다. 그럼 우리 의뢰하신 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11만 원이세요. 그러면 뭐 조정을 받는 동안 본인은 마이너스가 낮다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이 지금 30%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불리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부분에서는 수익이 났을 때 본인의 매수 가격 이하로 떨어진다면 기술적으로요. 30%에서 20%는 덜어내셨다가 밑으로 빠지면 반드시 다시 올라올 건 뻔한 얘기니까요. 10만 5천 원 이하에서 재매수하시는 게 좋겠고요. 다행히 시장이 지금 오늘 조정 끝나고 내려 올라간다면 그냥 뚫게 되는 거니까 그냥 가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매수 가격을 기준으로 잘 판단하실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2부 문자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통통 엄마님의 한화 케미칼부터 저희가 3부 시간에 마저다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샵 5588번으로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